오늘 밤부터 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칼바람이 불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과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 상순, 초겨울에 보기 드문 찬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상층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강력한 북극 한기가 예년보다 빨리 남하하는 겁니다. 밤사이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한기가 더욱 강하게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7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낮 동안에도 기온이 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토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올겨울 최저기온으로 평년보다 무려 8, 9도 정도 낮은 겁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과 전북 지방에 최고 5cm, 충남과 전남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눈이 더 이어지면서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한파와 눈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며 눈길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